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훈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카블로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요 일산에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어요. 해가 떴어요. 네, 어제까지도 어제 저녁까지도 진짜 비가 무섭게 오다가 지금은 비구름이 약간 충청도 쪽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비 오고 있는 곳 있으시면 또 비 대비에 또 이제 폭우 대비에 또 만전을 기하시기를 또 바라면서 또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두산 베어스의 약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이제 꿈틀대는 미라클 두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어느덧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또 찾아왔습니다. 비는 아직 많이 오고 이 날씨도 덥지만 입추가 이제 지났어요. 입추가 지나가지고 이 가을이 찾아오면 또 강해지는 팀 이 두산 베어스의 역량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그 하위권을 맴돌다 지금 이제 5위를 향해서 꿈틀거리고 있다. 두산 현재 43승 2무 51패 아직까지 5할 승률에는 많이 남았지만 6위를 달리면서 5위 기아와 4.5경기 차까지 이제 좁힌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저력 있는 팀. 사실 올해는 이 김태형 감독도 올해는 진짜 힘들다. 올해는 뭐 눈에 띄는 신인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후반기 접어들자 또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격 상대인 기아가 NC, SSG, 한화, 두산을 상대로 4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여지를 준 것도 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올해도 두산 베어스 이 미라클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주제 저희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클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네, 힘들 것 같고 끝까지 기아랑 이제 뭐 순위 싸움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리 두산이라 하여도 특히나 이제 그 마운드 쪽이 확실히 좀 그 좀 불안불안합니다. 네, 그런 점이 지난 시즌에는 정말로 미란다라는 확실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컸는데 그런 선수들이 좀 없다는 게 두산이 물론 지금도 잘 따라가고 있지만 근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산 팬들이 끝까지 한번 기대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를 좀 뒤집기는 5위 자리까지 차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4.5경기 차 지금 맞대결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기 때문에 격차 그래도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뭐 톨비님께서도 진짜 두산은 징글징글한 팀입니다. 저번 기아 3연전 하는 거 보니 매년 이맘때면 DNA가 꿈틀대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역시 김태형 감독에겐 포기란 없음 맞대결 다 잡으려고 이를 악문 분위기였다. 삼성사랑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LLK님도 두산 기아랑 동률됐으면 좋겠어요. 기아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꿀잼 팝콘 각이라 사실 이제 순위 싸움이 5위까지 어느 정도 좀 고착화가 되면서 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산이 한번 좀 판을 뒤집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시즌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 아니겠습니까? 2015년부터 이 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형 감독 다음 시즌 거취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제가 그거 봤거든요. 뭐 내년에 뭐 마운드 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나한테 물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뭔가 이 거취에 대한 변화가 아니야, 있을 것인가? 전혀 아니에요. 김태형은 스타일이 본인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뭐 엉뚱한 질문들 만약에 인터뷰하는데 엉뚱한 질문도 하잖아. 그러면 뭐 질문이 뭐 이래? 네. 직설적으로. 얘기해. 네. 대놓고 얘기해. 그래서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 이게 꼭 이제 팀을 옮기겠다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 자기는 이제 올해가 끝나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거는 네네.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구단과 얘기를 해야지 그건 나랑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7년 동안 한국 시리즈를 진출시킨 감독을 그렇죠. 한 해 그 포스트시즌에 만약에 못 나간다면 이게 명분이 되나 싶어요 나는. 아 뭐 당연히 두산 베어스는 잡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만약에 옮긴다고 한다면 더 큰 뭐 제안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산 베어스가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지. 왜냐하면은 두산이 그 제시하는 조건보다도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구단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지. 네네. 좋은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좋은 대우, 좋은 조건이 있는 팀에 가는 거는 맞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두산도 놓치기 싫은 정말 감독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많은 팀들이 보면은 감독들의 그 성향 대부분 요즘 들어서는 이제 최근에는 뭐 형님 리더십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소통이 잘 되는 젊은 감독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 감독 뭐 이렇잖아 네. 그게 김태형 감독은 약간 확실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선수단을 휘어잡는 그 장악 능력이 있어요. 네. 옛날 야구다 옛날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요즘 뭐 세대처럼 야구를 했는데 김태형 감독만큼 성장된 감독이 있냐고 없죠. 아니라고. 김태형 감독은 어떤 구단이든 매력적인 카드예요. 진짜. 맞습니다. 내가 볼 때 올해 정말 역대 최고로 FA 선수들이 많이 올해 지금 신청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어떤 FA 선수들보다도 인기 더 많을 걸? 아 김태형 감독의 이 거취에 진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 개인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 팀에서 이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제 사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좋은 성적을 냈지만 꾸준히 전력 유출이 또 있었던 팀이고 김태형 감독이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표시한 것도 최근에는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영입을 원하는 팀이라면 뭐 그런 뭐 누구 사주겠다, FA 누구 영입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쉽지는 않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도상현을 사겠다. 네. 뭐 100억에 사겠다. 뭐 일단 뭐 금액이 아니라 도상현은 반드시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뭐 다른 구단이 더 좋은 조건에서 뺏길 수도 있는 거지. 그쵸. 그거는. 근데 이제 감독이 타 팀과 이제 감독 그 계약을 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 3년에 10억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 네. 연봉하고 계약금. 그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어디까지 자기가 이제 자기의 힘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코칭 스텝의 수 이제 자기 그 사단이라고 하죠. 참모들이 이제 네. 자기 이제 그 사단들 몇 명은 이제 자기가 데려오겠다. 몇 자리는. 그래서 그 뭐 1, 2군 1군 3명, 2군 뭐 2명 아니면 뭐 총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2군 감독은 자기 사람으로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 아. 제가 보면은 예전에 SK 이제 김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코칭 그 사단들이 우르르 옮기잖아. 감독님이 그렇죠, 그렇죠. 옮기면 이제 한화로 가셨을 때도 거기 그 수많은 SK 출신 코치들이 전부 다 한화로 다 가듯이.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런 이제 대우들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물미우님 두산의 이런 미라클한 성적은 김태형 감독의 목도 크지만 김태룡 단장 외 최강프런트의 지원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팀에서도 두산과 같은 성적을 단기간에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의견도 또 있기는 한. 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해요. 진짜 두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마케팅팀 직원, 홍보팀 운영팀 만약에 마케팅팀 뭐 이렇게 이게 팀 그 부서의 직원이 네. 한 3명 정도밖에 없어. 왜 이렇게 적어요? 근데 다른 데는 8명, 11명 막 이렇게 있어. 일당 100이네요, 거의. 네. 근데도 이렇게 성적을 내.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확정된 그 인원 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들 팀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두산이 그렇구나. 근데도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야. 아니, 프런트의 이게. 역량도 확실히 무시를 할 수는 없겠네요. 이제 또 뭐 그 뭐 이제 먼 지방 구단 이제 그 직원 팀장들 이런 사람들 보면 서울권 팀들이고 수도권 팀들의 그게 진짜 큰 힘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NC 같은 경우, 뭐 KT 같은 경우는 KT 뭐 수도권 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존의 팬덤이 좀 없잖아. 네네. NC도 마찬가지고 그런 팀들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 마케팅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 어떻게 그래? 관중 수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두산이 선수들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 잘했지만 김태형 감독뿐만 아니라 김태룡 단장을 필두로 프론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진짜 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렇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거지. 이게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절대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네네. 공감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두산 베어스가 전반기 성적과 또 후반기 성적이 좀 다르잖아요. 이 달라진 점, 위원님 뭐 보시기에는 어느 점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이 두산 베어스? 생각보다 저는 이제 두산이 잘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두산하고 최근에 붙었던 팀들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더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현장에서는 아무리 잘 게임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 과정도 너무 좋아, 근데 패하는 경기가 있어. 그런 경기가 있는 반면에 뭐 속된 말로 야 그냥 뭐 이기라고 줘도 얘네들 못 이기네 하는 팀들 스스로 계속 막 그치 그런 경기 그런 있죠. 경기들이 네. 있거든. 네. 그런 경기는 제가 이제 뭐 대조적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는 시즌 내내 나옵니다. 정말 내내 나오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지금 두산과 기아가 만약에 5강 싸움을 한다고 하면 네. 결국 나중에는 그 한 두 경기 세 경기 그게 아. 이제 생각이 나. 아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느낌. 그때 그 경기를 잡았어야 돼라는 경기들이 다 후회가 다 남고. 그러게요. 다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해 주시니까 딱 느낌이 옵니다. 이 두산은 참 결정적일 때 중요한 시기 때 잘하는 팀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이 두산 베어스가 특히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클러치 상황에 또 잘하는 이유가 아 그건 있다고 보세요. 그런 건 정말 모르겠어요. 그죠. 아유 참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네, 그거는 그냥 선수가 어떻게 잘 스스로 잘 이겨내 가지고 이제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게 뭐 이유 아닌 이유인데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네. 뭐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10분 활용을 하게 된다면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그 승리의 확률 그리고 성공의 확률이 높냐 이걸 데이터를 갖고 기용도 하기는 하지만 그게 100%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컨디션 만약에 3타수 3안타를 치고 있는 선수가 이제 9회 만약에 끝내기 찬스야. 근데 이 선수가 끝내기 찬스 때 기록을 데이터를 보니까 1할밖에 안 돼. 네. 그럼 바꿔야 돼? 아니잖아. 아, 앞에서 3안타를 쳤는데 타격하면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선택의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러게요. 네. 이 두산 베어스는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럼 좀 팀 문화라고 해야 될까? 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어렵다 싶은데 또 다시 시간이 며칠 지나고 나면 최고 점에 가 있어. 올해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다 하는데 결국 올해는 어려울지언정 내년이 또 기대가 되는 팀. 맞아요. 또 경쟁을 어쨌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두산 베어스라는 팀의 역량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